자, ITQ Excel 2021년 2월 C형이고요. 확정은행제 수강 현황이라는 작업에 우리 1작업 값계산 함수라고 하죠. 네, 함수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1작업 일단은 여기까지는 다 작성이 됐고요. 함수만 비어있죠, 지금? 그쵸? 여기 함수 비어있는 거 한번 볼게요. 자, 밑에 보면은요. 1셀부터 6셀은 반드시 주어진 함수 이용해서 값을 구하래요. 자, 함수는요. 항상 7문제 나와요. 7문제 나오고요. 그 중에 6문제는 함수, 1문제는 조건부 서식 나오는데 한 문제당 20점씩이에요. 그러면은 총 7개니까 140점. 우리 이거 총점 500점에 400점 이상이 A입니다. 그러면은 많이 틀려도 100점까지만 OK인데 이거 자체가 140점이에요. 그러니까 함수 포기하면은 절대 A등급 안 나옵니다. 그러니 함수 포기하지 마시고요. 함수 6문제 중에 2문제는 좀 어렵고 2문제는 중간, 2문제는 좀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반 정도는 맞춰주시는 게 아무래도 안정권으로 A등급 나오시는데 도움 될 겁니다. 함수 포기하지 마세요. 함수 몇 번 하시다 보면은 많이 어렵지 않아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1셀부터 6셀까지요. 주어진 함수 이용하는데요. 결과값 직접 입력하면 0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함수 써라. 근데 함수가 주어져 있대요. 문제 보니까요. 1번 문제에는요. 옆에 랭크 EQ. 2번 문제에는요. 추즈와 위크데이. 이런 식으로 함수가 다 줘요. 그럼 그 준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용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를 뭘 쓸까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떻게 쓰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가볼게요. 순위 해서 1등, 2등, 3등 그거네. 수강인원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한 결과에 위를 붙이시오. 랭크 EQ 함수하고요. 엔디언 선자를 쓰래요. 하나씩 봅시다. 랭크 EQ 함수 먼저 보는데 함수 어떻게 쓰는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1번 여기니까 여기부터 가볼게요. 자, 함수는요. 무조건 등호부터 시작합니다. 등호는 이거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는 이렇게 입력하기 시작하면은 엑셀은 아 이게 함수구나 라고 인식을 합니다. 함수가 중간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어요. 한 번에 한 칸에, 그러니까 한 셀에 여러 함수가 동시에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무조건 등호는 한 번 처음에 딱 시작할 때 이거 함수예요 라고 딱 얘기해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호 하고요. 나온 함수 한번 써주는 거예요. rank eq r a n 쓰다 보면은요 밑에 나와요. k 여기 있다. 두 번째 있네요. 랭크 EQ 나와 있죠. 수 목록 내에서 지정한 수의 크기 순위를 구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설명이 나오니까 요거 보고 하셔도 되는데 보통은 어차피 그 문제에 있는 함수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원하는 거 여기 첫 번째 순위였잖아 우리. 그러니까 순위 구하는 거겠지 뭐. 나오면요 요 함수 더블 클릭 나닥 눌러주시면은요 함수 입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 위로 올라가셔서 fx 요거 있죠. 함수 삽입이라고 합니다. 요거 클릭을 짠 하시면 함수 마법사가 이렇게 떠요. 요렇게 하면은 함수 입력할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함수는 다 이런 형식으로 하니까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자, 랭크 EQ 함수 어떻게 쓰는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세 칸이 있잖아요. 아, 인수 뭔가 세 개를 입력하는 거구나. 그 세 개에 대한 것도 밑에 다 설명이 여기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거. 자, 순위를 구하는데 어떤 순위였냐면요. 수강인원의 내림차순 순위래요. 수강인원, 여기 있네, 수강인원. 그쵸? 자, 수강인원의 내림차순 순위, 어떤 거 구할 거냐면, 우리 첫 번째 칸이잖아, 여기. 그러니까, 요 칸에 있는 요거. 요게 몇 등인지, 얘가 몇 등인지 알고 싶어요. 이렇게 클릭하면 돼요. 두 번째, 레퍼런스는요, 어디 중에? 얘네들 중에.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얘네들 중에, 이 G5, 요 첫 번째 칸, 얘가 몇 등인지 알고 싶어요, 란 뜻이에요. 세 번째는요. 오더는요. 밑에 써 있습니다.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0이 아닌 값 지정하면 오름차순이라고 돼 있어요. 문제에서는요. 뭐 내림차순 하래요. 내림차순 어떻게 한다고?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이래. 그럼 생략할게요. 안 써도 되겠네. 그러면 1. 아, 얘가 1등인가 보다. 그쵸? 이 중에 숫자가 제일 크네. 1등 맞네. 확인. 1 돼 있는 거 보이시죠? 함수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하시면 돼요. 자, 엑셀 아시는 분들은요, 요거 오른쪽에 여기 채우기 핸들 요거 누르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놓으면은 다 만들어지는 거 아실 거예요. 근데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모르신 채로 있는 게 더 좋아요. 아시는 분들도 이렇게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면은 봐봐요, 선 다 꼬여 있잖아. 이 숫자도 이상하잖아. 그렇죠? 왜 이상하냐면 2, 얘도 2등이네. 숫자가 다른데 어떻게 이게 2등이 될 수 있지? 여러 가지로 문제 생겨요.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돌아가기. 돌아가기 있죠? 돌아가기 클릭하면은. 자, 요 상태에서 함수는 어떻게 묵살을 하냐면요.
예, 복사하세요. 일단 복사 아니 컨트롤 C 누르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다가 붙여 넣을 건데 컨트롤 V 하면 아까랑 똑같으십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오른쪽 클릭. 우리 아까 그림으로 붙여넣기처럼 여러 가지 붙여넣기가 있어요. 그 중에 세 번째 거. 우리 함수잖아. FX잖아. FX. 여기 FX 클릭을 하면은 수식이잖아요. 클릭하면은 이렇게 예쁘게 붙여집니다. 깔끔하게 붙여집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함수 복사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상하다. 왜 2등이 3개나 되고 1등이 여기 또 있네? 이게 뭐야? 더블 클릭하면은 수정할 수 있어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엑셀은요 이렇게 색깔을 보여줘요. 함수는 파란색 GO 여기고요. 나머지 범위는 요만큼이다 라는 게 보여져요. 우리가 내가 입력한 거 맞아요. 그쵸?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 거 더블 클릭. 얘도 똑같이. 얘는 신기하다. 첫 번째 거 할 때는 여기 위였는데 두 번째 거 하니까 얘도 두 번째 거로 내려왔네. 엑셀은요 기본적으로 함수나 이런 그 셀 주소를 복사를 하면은 이게 상대적으로 같이 움직여요. 이게 첫 번째 칸으로 내려왔잖아. 첫 번째 칸에서 두 번째 칸. 요 칸에서 여기서 여기로 한 칸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함수도 똑같이 위에서 한 칸씩 내려오는 겁니다.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걸 상대 참조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봐봐. 지금 여기 이 97명 얘를 할 건데 얘가 몇 등인지 알고 싶은데 범위가 이게 맞아요? 빨간색 범위가? 이거 아니죠. 범위는 이렇게 올라가야죠. 이게 이렇게. 그쵸? 이해되시죠? 범위는 범위는 움직이면 안 되는구나. 그쵸? 이 비교할 얘는 움직여야 돼. 같이 따라 움직이는 게 맞아. 근데 이 빨간색 범위는 움직이면 안 돼요. 이 셀이 바뀌어도 복사돼도 움직이지 않는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얘네들을 절대 참조라고 얘기합니다.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는데 알아두시면 좀 더 편하고 해서 이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가만두면 되는데 절대적으로 움직이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따로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 복사하기 전에 다시 돌아갈게요. 짠 하면 아까 첫 번째 우리 이거 첫 번째 입력했던 거죠. 이거 다시 한번 여기 FX 눌러서 가볼게요. 자, 이 상태 이대로 아까 그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첫 번째 거 GO 얘는요 움직일 거야. 따라 계속 그냥 그대로 두면 돼요. 두 번째 REF 얘는요 레퍼런스는 얘네들 범위거든요. 근데 범위는 움직이면 안 됐죠. 그래서 얘네들 설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 이거잖아. 이만큼이잖아. 설정할 때 얘는 절대 참조할 거예요. 얘는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라고 표시하려고요. 이 상태 이대로 왼손으로 F4를 누릅니다. F4를 눌러주면요. 이렇게 달러 표시가 붙어요. 붙었나요? 네, 달러 표시가 붙습니다. 달러 표시가 붙었다는 거는 움직이지 않아요. 라는 뜻이에요. 셀 범위가 바뀌든 셀 위치가 바뀌든 얘는 움직이지 않고 여기 고정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G 앞에도 달러, O 앞에도 달러 이런 식으로 달러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시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범위 잡아놓고 이 상태에서 F4 F4 눌러야지 눌렀더니 뒤에만 붙어. 이렇게 돼?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당황하지 않고 앞에 가서 앞에 클릭한 다음에 F4 한 번 더 눌러주면요 똑같이 붙어요. 이렇게. 그쵸? 선생님 이거 하다 보니까 이렇게 G 앞에는 달러가 없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F4를 두 번 눌렀어요. 한 번 더 눌러봐요. 한 번 더 눌러보고 이거 계속 쓰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냥 달러 내가 써줘도 돼요. 여기 4 위에 있네. 달러 내가 직접 입력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이건 고정이란 뜻입니다. 해서 확인 됐죠? 그러면 다시 한번 복사해서 컨트롤 C 했어요. 복사해서 함수로 붙여놔보면 이제는 뭔가 쫙 펼쳐져 있다. 더블 클릭해보니까 빨간색 고정됐죠. 파란색은 움직이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됐나요? 이렇게까지 하는 게 요 앞에 내림차순 순위를 구한 것까지입니다. 근데 구한 결과에 뭐해? 위를 붙이래요. 1위 이렇게 되는 것처럼. 위 붙이는 거 우리 아까 해봤는데 위에서 여기 있네. 셀셀식 이용해서 숫자 뒤에 명 붙였잖아. 그치? 이거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이거는 위에는 셀 서식이고요. 밑에는 엔드 연산자라는 걸 쓰래요. 그래서 이거 아직도 이렇게 붙여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길다 길어. 설명하면 이렇게 긴데 실제로 여러분이 해보면 되게 쉬워요. 되게 짧아요. 진짜예요. 자, 1 여기 지금 컷 가다 놓으니까 위에 보니까 함수 랭크 EQ 쭉 입력한 거 보이죠? 요 뒤에다가
AND라는 걸쓸 거예요. AND 어딨냐면 7 위에 있네요. AND. 그리고 여기다가 위 써주면 되는데요. 위 써주면 되는데 이렇게 쓰면 될까요? 짠! 엔터 치니까 이상한 에러가 떠요. 왜 그러지? 왜냐면요, 지금 여기서 입력하는 것들은 다 함수예요. 기계가 알아올 수 있는 그런 문자인데 위 같은 경우는 한글이잖아. 텍스트라고 하죠. 텍스트를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면은 얘가 함수인지 뭔지 몰라가지고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 앞에다가 큰 따옴표, 뒤에다가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돼요. 텍스트는 무조건 큰 따옴표로 묶어줍니다. 그래야지 얘가 텍스트인 줄 알고 그대로 반환합니다. 그래서 엔터를 딴 쳐보면 이렇게 1위로 나오는 거죠. 이거를 복사해서 나머지에 함수로 붙여 넣어주면은 이제 마무리가 된 겁니다. 이제 얘가 시킨 요만큼이 끝난 거예요. 처음 해보면 되게 어렵죠. 되게 오래 걸렸죠. 처음부터 설명하느라 그런 거예요. 이거 실제로 하면 랭크 EQ 치고 그냥 딱딱딱 넣고 뒤에 그 위 붙인 다음에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쉬워요. 이 정도가 한 중간 정도 난이도니까 어렵지 않고요. 천천히 따라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함수 금방금방 하고 계시는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진짜. 자, 2번 갈게요. 개강 요일입니다. 이게 choose 함수와 weekday 함수 이 두 개를 사용하는 좀 난이도 있는 함수예요.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개념 이해하시고 연습 많이 하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weekday 함수 되게 오랜만에 나왔어요. 자, 개강 요일이라는 건데요. 여기예요. 요만큼의 입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첫 번째 거에 입력을 한번 해볼 건데 개강일에 요일을 예와 같이 구하시오. 월요일 이런 식으로. 개강일에 요일. 개강일 여기 있네. 아, 얘네들 다 요일이 있을 거잖아. 월요일이든 화, 수, 목, 금, 토, 일 이게 있을 거잖아요. 얘를 구하는데 함수를 choose 함수와 weekday 함수를 쓰래요. 일단 이 두 함수가 뭔지 한번 볼게요. 자, choose 함수는요. 등호 먼저 choose choo 쓰다 보니까 나오네. choose 함수. 그렇죠. 인수 목록 중에서 하나를 고릅니다. 라고 했어요. 모르니까 더블 클릭해서 함수 한번 눌러보면은요. 세 가지 나오는 건가? 인덱스 넘버 밑에 보니까 골랄 인수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몇 번째에 있는지 찾는 거예요. 지금 앞에 거 뭐 상관없이 이 함수만 보면은요, choose 함수 첫 번째에 있는지, 두 번째에 있는지, 세 번째에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여기 함수가 같이 나와요. 이 셀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함수. 그리고 value 1, 첫 번째 값은 뭐, 예를 들어 여기에 내가 1번 고를 거예요. 그리고 1번은 뭐 떡볶이 썼다고 칩시다. 2번은 오뎅. 오뎅 쓰면 안 되지. 어묵. 3번은 순대. 뭐 이런 식으로 썼다고 칩시다. 이거 계속 늘어날 수 있어요. 숫자 인수는 계속 더 증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1번을 골랐어. 그럼 당연히 떡볶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이해되시나요? 만약 2번 썼으면 뭐 나오게? 여기가 1이 있고 여기가 2니까 만약 여기 2를 쓴다면 어묵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3 쓰면 순대 나오고요. 이해되시죠? 4 쓰면 4 값 없잖아. 그러니까 4는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오죠. 이해되시죠? 3 쓰면 순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추지 함수는. 그러니까 앞에가 내가 어떤 숫자가 나올지 모르니까 아마 여기에 함수가 들어가면서 그 상황에 따라 숫자가 달라질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함수 weekday입니다. weekday는요,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등호 그리고 w week 나왔다. 첫 번째 weekday 일정 날짜의 요일을 나타내는 1에서 7까지의 수를 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더블 클릭 그리고 함수 눌러보면은요, 자, 요 함수 weekday 함수 보시면요, 일단은 이 시리얼 넘버는 날짜 나타내는 수예요. 날짜 보면은 여기 있잖아, 날짜. 그렇죠? 이 날짜 클릭 해보면요, 여기 숫자로 뭐가 나오는데 이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날짜 골랐죠? 요 날짜 리턴 타입은요, 눌러보니까 뭐냐면 결과값의 유형을 결정하는 수 1, 2 또는 3. 그러니까 1, 2, 3 중에 하나 나오는 거야. 1, 2, 3 중에 하나 눌러야 되는데 일요일에서 토요일까지의 유형, 그러니까 1, 월, 화, 수, 목, 금, 토로 순서를 잡으면 일요일은 1, 화요일은 2, 수요일은 3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2021년 3월 2일이 날짜를 보면은요, 2021년 3월 2일 화요일이네요.
그쵸? 화요일인 거 보이시죠? 자, 화요일이면은 지금 만약에 여기서 유형 일요일 아니 유형 1은 일요일이 1이에요. 그러면 화요일이면 1, 1, 월, 화. 그러니까 1, 2, 3이죠. 3이 나오는 거야. 여기 유형을 1을 하면 3이 나오겠죠. 두 번째, 월요일이 1이고요. 일요일이 7이래요.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토, 1. 이런 식으로 세는 게 유형 2래요. 만약 유형 2로 한다면 얘 2021년 3월 2일 아까 화요일이었죠. 여기는 월, 화, 수, 목, 금토잖아. 월, 화. 그러니까 2가 나오겠지. 얘를 2를 하면 2가 나오는 거. 이해되시나요? 3은요. 유형 3은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래요. 근데 월, 화, 수, 목, 금, 토, 1 하는데 0부터 시작하네, 얘는. 그래서 0, 1, 2, 3, 4, 5, 6 이렇게 세는 거. 그러면 뭐야, 월요일부터니까 월, 화, 2가 나와야 되는데 숫자 0부터 시작하니까 0, 1이네. 그럼 여기 타입 3으로 하면 1이 나오겠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숫자가 바뀌는 겁니다. 위크데이는 요일을 이렇게 숫자로 반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숫자가 변함에 따라서 아까 우리가 추즈 함수에서 하나, 둘, 셋, 넷 고를 수 있었잖아. 그걸 다시 월, 화, 수, 목, 금으로 바꿔주면은 다시 이게 이 숫자가 여기 나온 이 숫자가 다시 한번 숫자로 아니 그 글자로 바뀌겠죠. 요일로. 그렇게 하는 건데 이두 개를 알면은 이렇게 연관해서 하면 되는데 모르면 사실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연습하셔야 돼요. 해볼게요. 일단 자 추첨사 위크데이 하면서 어떤 건지는 알았어요. 일단 자 그리고 월, 요, 일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자 이거 보시고 가볼게요. 일단은 여기에 추즈 함수부터 갈 거예요. 그래서 추즈 함수로 가면은요 아까 인수목록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어떤 건지 알았고요. 이 상태에서 진행합니다. 이 상태에서 하는데 여기 첫 번째에 숫자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아까 한 것처럼 우리가 뭐 화요일이면 2뭐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나오려면 아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요 위크데이 함수가 여기에 같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W, E, E, K 어쩌고저쩌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 쓰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 그쵸? 그럼 어떻게? 이 상태에서 그냥 확인 누르셔도 돼요. 그럼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그냥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요 가로 가운데 안쪽에다가 인덱스 넘버 첫 번째에 입력할 요 여기 상태에다가 위크 W, E 치다 보면 또 나와요. 아까처럼 위크데이 나왔죠. 이거 더블 클릭 나닥 하면은 이번에 위크데이에 대한 또 입력을 하라 그래.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함수를 누르면요 요 밑에 위크데이가 나온 요 상태에서 함수를 누르면 이렇게 함수가 떠요. 다시 그러면은 함수 안에 함수가 계속 이렇게 사용되는 겁니다. 자 아까처럼 해볼게요. 위크데이 요거였죠. 요거 개강일 개강일 한번 클릭 하면은요 이거 리턴 타입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자, 1번으로 해도 되고요. 2번으로 해도 되고 3번으로 해도 되는데 자, 주의할 거는요. 추즈 함수는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1 골랐을 때 떡볶이였고 2 골랐을 때그 어묵이었고 막 그랬잖아요. 1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야. 1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이 타입에서 자세히 보시면 일요일 1부터 토요일 7까지 오 괜찮아요. 유형 2는 월요일 1부터 일요일 7까지 상관없습니다. 뭐 얘기하고 싶냐면 이거 유형 3은 안 된다는 거예요. 0부터 시작하잖아, 얘는. 그러다 보니까 얘는 꼬입니다. 얘는 하려면 다른 식으로 해야 돼. 복잡하니까 유형 1이나 유형 2번으로 골라서 사용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얘가 1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고를 때 1, 2, 3, 4 고를 수 있으니까. 그쵸? 자, 1번으로 할까? 2번으로 할까? 어떤 거 해도 상관없습니다. 1, 월, 화, 수, 목, 금, 토가 익숙하신 분은 1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월화수목금토일이 익숙하신 분은 2번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한국은 보통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저도 2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2번으로 하면은 월요일이 1번이에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그쵸? 1, 2, 3, 4, 5, 6, 7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번이 월요일인 거 기억하세요. 만약에 이게 타입 1로 했으면 일요일이 1번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이라 어떤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저는 2번으로 해서요, 월요일부터 월화수목금토를 할게요. 월요일부터. 자, 확인, 클릭하면은요, 어쩌고저쩌고 괜찮아요. 그냥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뜨는데, 이 상태에서 더 수정을 해야 되는데, 추즈 함수로 다시 돌아오고 싶잖아요. 지금 위크데이 함수 여기 떠 있잖아.
위크데이 말고요. 추즈 함수 쪽에서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요 사이 아무데나 괜찮아요. 클릭하면은 추즈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거 fx 클릭하면은 이번엔 다시 추즈 함수에 대한 이 함수가 없어 뜬 겁니다. 어렵지 않죠? 왔다 갔다 하는 거. 정신없이 보여도 하다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숫자 나왔어. 아까 월요일이 1번이었죠. 여기 value 1은 월요일 나와야 되는 거죠. 1번. 1번에 대한 거. 그래서 여기다가 월요일 써주는 겁니다. 그럼 2번은 화요일 써주면 되겠죠. 3번은 화수요 요일 금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마지막 일요일 써주면은 간단히 입력이 되죠. 그러면 다 입력이 됐고요. 그래서 얘가 나왔잖아. 아까 우리 3월 2일이 화요일인 거 확인했죠. 화요일이어서 2가 나왔었고 2니까 여기 화요일 2번 화요일 나온 거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면은 화요일 나오는 겁니다. 얘가 상대적으로 얘에 대한 날짜니까 나머지 것들도 복사해서 넣으면은 얘에 대한 거, 얘에 대한 거, 각자에 대한 게 나오겠죠. 복사해서 넣을게요. 컨트롤 C 그리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FX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얘네들의 날짜가 요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2번도 어려워 보였지만 천천히 생각하면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2번도 끝. 3번 갈게요. 전공선택 교과의 수강인원 평균 여기입니다. 여기. 전공선택 교과의 수강인원 평균이에요. 자, 얘는요. 정의된 이름 어쩌고 사용해서 하는데 이 정의된 이름 사용해라 라고 하는 게 매 이 시험에 한 문제씩 꼭 나와요. 근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거 한번 다 풀고 말씀드릴게요. 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무시하시고 sumIf라는 함수와 countIf라는 함수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함수를 조금 공부하신 분 알겠지만 sum이라는 거 뭐였어요?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if는 만약에 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if는 조건을 뜻하는 거고요. sum은 더하는 겁니다. 조건이 있는 걸 더해요. 조건에 맞는 거 더해요. countIf는 count는 숫자 세는 거야. 1, 2, 3, 4 count하는 거야. if는 조건이고요. 그럼 조건에 맞는 걸 숫자를 세요. 몇 개인지 확인해요. 이런 뜻이에요. 문제는 평균입니다. 여러분 평균 구하는 거 아시죠? 우리 초등학교 때 했었죠. 어떻게 다 더하고 그 더한 개수가 뭐 3개라면 3으로 나눠주는 거. 더한 개수로 나누는 거. 아시죠? 똑같아요. 지금 여기 평균 구하는 겁니다. 평균은 무슨 얘기냐면요. 다 더해요. 그리고 그 더한 게 몇 개인지 카운트해서 나눠요. 인 거예요. 그래서 sumIf 나누기 countIf가 되는 거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면 평균이 되는 겁니다. 전공 선택 교과의 수강인원 평균 을 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다가 색깔 칠할 건데 여러분 칠하지 마세요. 우리 설명하기 편하려고 한번 칠해보는 거니까. 자, 전공 선택 교과래요. 전공 선택 교과가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여기 있네. 그치? 이거 한번 색깔 한번 칠해볼게요. 요거고 그리고 전공 선택 여기 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있다. 그쵸? 요 전공 선택 교과 이 세 개가 끝이네요. 네, 세 개에 대한 몰래 수강 인원의 평균을 구하래. 수강 인원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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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요 세 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겠네. 왜? 전공선택이 세 개잖아. 이해돼요? 그럼 얘네 평균이 나오겠지. 해서 숫자를 구해도 돼요. 근데 구해도 되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결과값 직접 입력하면 해당 셀은 빵점 이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거 8개밖에 안 되니까 이거 3개 고를 수 있는 거지. 이 데이터가 몇백 개 몇천 개가 되면은 절대 못 골라요. 그래서 이거 함수를 쓰는 겁니다. 함수 쓰면은 실제 회사 생활에서 굉장히 편합니다. 자, 해볼게요. 자, 일단은 더할 거예요. sumIf 먼저 해볼게요. 요거에 대한 조건을 맞는 거. 요거죠. 더해라. 해볼게. 함수, 짠, sum. sumIf. 치다 보니까 나오네. 주어진 조건에 의해 지정된 셀들의 합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에 맞는 셀을 더해라. 라는 뜻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더블 클릭. 그리고 함수, 짠, 들어왔어. 자, 함수 들어왔어요. 자, 레인지는요, 조건에 맞는지 검사할 셀들. 조건에 맞는 거. 전공 선택이란 조건이잖아. 그러니까, 요만큼이요. 요만큼 중에, criteria는 뭐야? 이 조건이란 뜻이거든요. criteria?
더할 셀 조건을 지정하는 수, 식 또는 텍스트 뭐였어? 전공 선택이었잖아. 전공 선택이라는 거였잖아. 그쵸? 자, sum range 뭐냐면요. 실제 셀들, 합을 구할 셀들 어디 있어? 이게 합이잖아. 얘 더해야 되잖아. 그래서 얘네 똑같이 얘 중에 더할 거예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267이라는 더한 숫자가 자동으로 구해집니다. 어렵지 않죠? 이게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하다 보면 되게 쉬운데 문제는 뭐였냐면 range가 왜 교과 구분이라고 갑자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안 했는데 이거 어떻게 했냐면 range 이거였잖아 이거 내가 잘못했나 보다 요만큼이었잖아 해서 짠 해보니까 자동으로 바뀌었어 이렇게 G5부터 G12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바뀌었어 이거 뭐야 뭐냐면요 바로 위에서 우리 요거 했었죠 D5부터 D12가 교과 구분이라는 이름 정의했었죠 그래서 D 여기 요만큼 아까 이름 바꿨기 때문에 얘네들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얘 이름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의된 이름 요걸 사용하라는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글씨 쓰지 않고 그냥 선택하니까 자동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자동으로 돼요. 앞에서 제대로 했으면 얘 정의된 이름은 자동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바꿔 얘기하면 앞에서 틀렸으면 앞에서 이거 안 했으면 뒤에도 틀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앞에서 순서대로 해야 된다는 게 이런 얘기예요. 해서 정의된 이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다 더했으니까 확인. 하면 더하는 수가 나오죠. 이해되시죠? 이제 이거 나눠야지. 뭘로? 이 조건에 맞는 거 3개. 전공 선택에 대한 3개. 나눠야 됩니다. 함수는 뭐였냐면 카운트 if였어요. 자, 해볼게요. 계속 위에서 수정해볼게. 위에다가 나누기. 나누기는요. 우리 엑셀에서 더하기 빼기는 그대로 더하기, 이거 빼기 이런 건데 곱하기는 별이고요. 나누기는 슬러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우리 슬러시 나누기로 갈 거예요. 그 함수 뭐였냐면 카운트 if요. COUN 쓰다 보니까 카운트 if 여기 있네. 나왔죠? 지정한 범위 내에서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조건에 맞는 거.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 몇 개인지 구한다. 더블 클릭. 그리고 함수 뿅 눌러보면은요 카운트 if 간단합니다 range 범위에요 범위인데 어디 범위 잡아야 되나 봤더니 전공 선택이라는 걸 고를 거잖아 그러니까 요만큼을 잡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교과금으로 자동으로 바뀌었어요 이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크라이테리아는요 전공 선택이죠 전공 선택이라는 게 몇 개나 있니? 라고 했을 때 3개 있는 거 확인되죠 이해되시나요? 됐습니다. 자, 됐으면은 여기 3 떠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3으로 나눈 게 여기 자동으로 수식 결과가 뜨는 겁니다. 확인 눌러보면은요, 이렇게 나눠서 숫자가 들어간 게 자동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요 3번에 대한 얘기가 끝났어요. 다 된 겁니다. 어렵지 않죠? 하다 보면 쉬워요. 자, 3번 넘어가기 전에요. 하나만 더 보면은요, 이 색깔은 없어도 되는 거고요. 자 하나만 더 보면은 우리 아까 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요거 다 가운데 맞춤 할 때 얘하고 얘 셀 바꿨죠 얘도 바뀌었지만 그쵸 얘 설정 다 회계로 했잖아 이게 만약에 회계가 아니고 그냥 일반이었으면은요 원래대로 됐으면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이거 이렇게 보면은 맞는 것 같잖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다 입력해 놓고 이거 안 바꾸고 가는데 이렇게 하면 감점입니다 왜냐면 이거 형식 다 이거 서식 바꿀 때 얘네들은 오른쪽 정렬 그 쉼표 회계 서식 해야 되는데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감점돼요 그러니 무조건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아까처럼 이거 맞춤 그리고 쉼표 눌러 주셔야 되는데 이거 하고 나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하라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할 때 같이 해라 라고 얘기한 게 이것 때문입니다 기억나시면은 뭐 앞에 하셔도 되고 뒤에 하셔도 되고 어쨌든 끝나기 전에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더블 체크 하시는 그 생각으로 앞에서 한번 해보시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체크하실 때 체크하시면은 틀릴 일 없을 겁니다. 자 4번 갈게요. 4번 교과 구분이 전공 필수인 교과면 개수 해서요. dcount a 함수를 쓰래요. 앞에 이렇게 d 붙은 함수가 사실 거의 매번 모든 샷시에 꼭 한 문제 이상씩은 나옵니다. 어떤 샷시에 두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가끔 안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한데 웬만하면 하나씩은 나와요 그러니까 D 함수는 꼭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D 함수 사용법은 다 똑같아요 뭐 Dcount A, 뭐 D 어쩌고 D 어쩌고 D 해버리지 뭐 Dsum 되게 많은데 다 사용법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아두시면은 하나만 알아도 다 응용 가능합니다
자, 좋아요. D-count A라는 건데 어떻게 하느냐면 교과 구분이 전공 필수. 보니까 교과 구분, 아 여기 있네. 얘가 전공 필수. 얘도 색칠해 볼게요. 전공 필수. 얘도 전공 필수. 그리고 전공 필수 이렇게 있네. 그쵸? 전공 필수인 얘들에 교과명이 몇 개냐? 교과명이 몇 개겠어? 이거 세 개네. 그쵸? 이거 이해하는 거지? 그럼 이거 뭐가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인 걸 고르는 거네, 그냥. 카운트 A 해도, 아니, 카운트 F 해도 상관없긴 한데, 사실. 어쨌든, D카운트 A란 함수를 쓰려니까, 해볼게요. 이거 세 개 고르는 거. 자, 교과 구분이 전공 필수인 교과명 개수 여기다가 d count c o u n t d count a 여기 있다. 자, 조건에 맞는 데이터베이스의 필드에서 비어 있지 않은 필드의 개수를 구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조건에 맞는 거 데이터베이스 자료의 모집에서 구하는 겁니다. 자, 더블 클릭. 짠. 함수 들어왔어요. 자, d count a d 함수의 첫 번째는요, 항상 데이터베이스예요. 데이터베이스라는 자료의 집합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잡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사실 여러 선생님들이 그러세요. B4부터 H12까지 범위를 무조건 잡으세요 라고 외우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외우셔도 돼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이 범위가 가장 많이 쓰이는 범위예요. 2작업이나 3작업에서도 항상 이렇게 작업을 하니까 그냥 외우세요 하시는데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한 가지 방법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걸로. 자, 범위 잡았어요. 두 번째, 필드는요. 목록에서 열 위치에 나타내는 숫자, 열 레이블. 어디냐면요. 내가 구해야 되는 거 몇 번째 열에 있냐고요. 지금 우리 알고 싶은 거 여기 있잖아. 전공 필수가 여기 있지. 그러니까 우리 범위 B4 여기서부터 했잖아요. 몇 번째 줄에 있냐고. 그걸 찾는 거예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있네. 맞나요? 세 번째 줄에 있어요. 세 번째 줄. 크라이테리아는요. 조건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조건. 조건은 뭐였어? 교과 구분이 전공 필수인 거. 교과 구분이 전공 필수인 거. 이렇게 구하면 돼요. 됐나요? 이렇게 구하시면은 3, 세 개인 거 나오죠. 어렵지 않죠? 조금 애매한 D함수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은 3 나오는데요. 이거 범위를 굳이 이렇게 잡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범위 이렇게 안 잡으시고 사실은 범위를 요만큼만 잡아도 가능은 해요. 왜? 다 여기서 이루어지잖아. 필요한 셀도 여기, 정필수 나와 있는 셀도 여기, 그리고 조건 나와 있는 셀도 여기.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단지 이렇게 되면 몇 번째 줄이에요? 범위가 여기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첫 번째 줄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만 1로 바꿔주면 사실은 똑같이 나와요. 그쵸? 이렇게 해도 상관 없습니다. 만약 이게 범위가 이렇게 잡혀 있다라고 한다면, 필드는 몇 번째 나와야 돼? 두 번째 나와야 돼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잖아. 1, 2, 3이니까 2번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범위를 사실 어떻게 잡아도, 아이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죠. 범위를 어떻게 잡아도 필드 값만 제대로 입력한다면, 조건만 제대로 입력한다면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무조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잡으세요 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잡으셔도 돼요. 어떻게 잡아도 몇 번째 줄인지만 정확히 판단하시면은 사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단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범위 잡을 때 메뉴를 같이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조건 잡을 때 메뉴를 잡잖아요. 교과 부분이 전공 필수인 거라고. 그쵸? 그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 잡으실 때는 메뉴 반드시 포함해서 잡으셔야 돼요. 이따가 나올 vlookup 함수랑 다른 점이에요. 반드시 메뉴 잡아야 된다라는 거. 선생님 그러면 크라이테리아 조건 할 때 아까 교과 구분이 전공 필수 연속되어 있으니까 그냥 잡았는데 이게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나옵니다. 떨어져 있는 범위는 절대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시고 D함수에서 조건은요 항상 붙어서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시면은 여기 3에서 입력 끝납니다.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최대 수강 인원 맥스 함수래요. 이번 함수 문제 중에 제일 쉬운 거예요. 자, 최대 수강 인원 여기 보니까 수강 인원이 여기 이만큼 있잖아. 이만큼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맥스 함수 쓰래요. 해볼게요. 맥스. 자, 맥스 최대 값을 구합니다. 더블 클릭 함수 눌러봐요. 넘버 1, 2 이렇게 있는 거 아까 우리 저기랑 똑같아요. 1, 2, 3, 4 이렇게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건데 그냥 첫 번째에서 범위 잡아주세요. 최대 수강 인원이니까 수강 인원 여기 있죠? 수강 인원 범위 이만큼 잡아주세요. 그럼 끝.
간단하죠. 끝났어요. 112. 찾았습니다. 확인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제일 쉬워요. 이렇게 최대, 최소, 몇 번째 큰 거, 몇 번째 작은 거, 이렇게 나오는 게 제일 쉬운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끝났습니다. 자, 다음. 6번이요. 수강료 단위원에서 H14셀을 선택한 교과목에 대한 수강료 단위원을 표시하시오. VLOOKUP이라는 함수를 쓰래요. 마지막 6번 문제는요, 항상 똑같아요. 항상 VLOOKUP 함수를 써서 문제를 푸는데요. 위치도 똑같고 방법도 똑같습니다. 외워두시면 좋아요.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이거는. 자, 여기다가 입력할 거예요. 마지막 함수는요, 6번 함수는 여기다 입력하고요. VLOOKUP이라는 함수를 쓰고요. 옆에 여기가 변하잖아요. 우리 아까 해봤잖아. 조건부 서식하면서 했잖아요, 이거. 아, 조건부 서식이 참 유효성 검사하면서 이거 했었죠. 고를 수 있는데 얘가 바뀌면, 교과명이 바뀌면 수강료도 여기에 바뀌어서 표시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경영정보론이 골라져 있어.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표시되냐면 147,000원 여기에 표시가 되고 싶어요, 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뭐 다른 거 조직행동으로 바뀌었어. 조직행동 이거니까 157,000원이 여기에 적혔으면 좋겠어요. 자동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뜻이에요. VLOOKUP은 그거 찾아주는 함수입니다. 해서 다시 첫 번째 걸 바꿔주고 VLOOKUP 해볼게요. 짠! VLOOKUP. VLOOKUP 더블 클릭. 자, 됐죠? VLOOKUP 쳤어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함수로 들어가면은요, 자, 형식 잘 보세요. 첫 번째 VLOOKUP value는요, 내가 찾고자 하는가 바뀌는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요. 이게 계속 바뀌잖아. 자, 이 값을 찾을 건데, 이 값이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 그쵸, 경영정보론. 여기 있죠. 자, VLOOKUP 두 번째는요, 테이블 어레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범위야, 범위. 그래서 아까 우리 데이터베이스 잡은 것처럼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얘는 조금 달라요. 매번 바뀌어요, VLOOKUP은. 뭘 고민해야 되냐면, 첫 번째 찾을 값. 우리 경영정보론 요거였죠. 요거 찾아야 되죠. 여기 어딨냐면, 여기 있죠. 그럼 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조건. 메뉴 포함하지 않고요. 그냥 얘, 순수하게 얘로 시작을 합니다. 얘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범위를 잡냐면요, 테이블 어레이 마지막에 범위는요, 내가 찾아야 될 거, 여기에 뭐 들어가야 돼? 수강료 들어가야 되죠. 그쵸, 수강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수강료의 마지막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만큼이 범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찾을 값, 여기 나와 있는 요 값이 첫 번째, 무조건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 값은 내가 원하는, 내가 나왔으면 좋겠는 값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잘 모르겠으면 요 경영정보론 이제 첫 번째 나온 요첫 번째 값부터 끝까지 잡아주시면 돼요, 그냥. 그러셔도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값만 제대로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잡든, 사실 여기까지 잡든 큰 문제는 없어요. 여기서 요만큼을 잡든 아니 끝까지 잡든 이 시작이 중요합니다. 여기를 잡아주시고요. 자, 몇 번째 줄에 있어요, 내가 필요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있는 게 여기 나와야 되는 거 이해되시죠? 여기 6 나와주시면 되고요. 자, 숫자 보니까 이상하지? 1, 2, 3? 아니잖아. 1, 4, 7 나와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마지막 거 보면은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false,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true 또는 생략 하래요. 우리 비슷한 거 아니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false 써야 됩니다. 여기에 false 적어주시면 돼요. 어떤 선생님들은 여기에 뭐 0, 1 적어라 라고 하는데 여기 안 나와 있잖아. 그럼 헷갈리잖아. 헷갈리는 것보단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거 확실한 거 쓰시면 돼요. 선생님 소문자예요. 괜찮아요. 이거 텍스트면은 대소문자 가리는데, 텍스트가 아니라 이렇게 함수로 들어가면은 대소문자 안 가려요. 불안하면 그냥 똑같이 대문자 쓰시면 되고요. 자, 돼서 147, 147 맞죠?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 주시면은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확인해 볼까요? 예, 마지막 거뭐 조직 행동 눌러 보면은 짠 바뀐 거 보이시죠? 이걸로 뭐그 위에 기업 재무론 눌러 보면 기업 재무론 여기 있죠? 예, 12만 6천 원, 12만 6천 원 바뀌는 거 보입니다. 우와, 이게 VLOOKUP이란 함수예요. 다 됐으면은요, 마지막에 뭐야, 여기 경영정보론 돼 있죠? 이걸 맞춰 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걸로 경영정보론 맞춰주시고 끝내시면 됩니다. 하면은 6번도 끝. 자, 7번 조건부 서식의 구수식을 이용해서 수강인원이 100 이상이 생제 다음 서식 적용하세요. 조건부 서식이라는 걸할 거예요.
자, 함수는 1, 2, 3, 4, 5, 6으로 끝났고요. 조건부 서식 쉬우니까 반드시 맞춰주세요. 자, 조건부 서식 어떻게 하냐면요. 요 안에 내용 중에 수강 인원이 100 이상, 수강 인원 여기 있다. 수강 인원이 100 이상인 거 보니까 얘100 이상이고 얘 3개 있네. 이 3개를 확인한 다음에 행 전체에 서식 적용하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100 이상이니까 얘이 전체, 얘, 그리고 얘 전체니까 또 얘, 얘 전체니까 얘. 요렇게 전체에 다 요런 서식, 파랑 붉게라는 걸 적용하래요. 이게 조건부 서식이에요. 자, 그러면 당연히 요걸 검사할 거니까 요만큼만 범위가 되는 거 이해되나요? 행 전체였으니까 사실 요렇게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굳이 뭐 여기 없는 것까지 잡을 필요 없으니까 요렇게만 잡아서 할게요. 요만큼 범위를 잡았습니다. 요 중에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조건부 서식 어디 있냐면요. 위에 보면 바로 위에 스타일, 홈탭에 스타일에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클릭. 그 중에 뭐할 거냐면 새로운 규칙 할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규칙 클릭. 자, 새로운 규칙 중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수식을 이용하래요. 수식 어딨냐? 마지막에 수식 있어요. 그쵸? 자, 수식 여기 규칙 들어갑니다. 규칙 뭐였냐면 수강 인원이 100 이상이래요. 수강인원 100 이상. 수강인원 보니까, 아, 얘네들이 문제구나. 이렇게 범위 잡으면 틀립니다. 범위 아니에요. 자, 조건부 서식은요, 범위가 아니라요, 요한 칸을 검사하는 이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첫 번째 칸부터 진행할 거예요. 라고 해서 이한 칸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얘한테 이제 조건을 걸어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달러 표시가 있죠. 우리 아까 첫 번째 랭크 있게에서 봤죠. 달러 표시가 있으면은 절대 참조였죠. 그쵸?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생겨도 절대 움직이지 않는 범위.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범위를 설정한 이거 아까 뭐였어? 수강 인원이 100 이상이래. 100 이상은 크거나 같다 100 이거거든요. 요렇게 서식을 적용하면 GO 검사를 한 후에 얘가 움직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고정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 고정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아이고, G O 이게 풀어주면, 아 이제 움직일 수 있어. 그럼 G O 검사한다는 어떻게 어디로 움직여요? 가로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얘 검사를 하고요. 얘 검사를 하고 얘 검사를 하고 이 옆에 없으니까 범위가 이렇게 잡혀 있잖아. 그러니까 다시 일로 돌아와서 얘 검사하고 이런 식으로 검사하게 돼요. 그럼 돼안 돼? 안 됩니다. 그렇게 검사하면은 100 이상인 거 찾으려고 보니까 수강료가 다100 이상이잖아. 그럼 이거 다 엉망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검사할 건 G5, G6, G7, G8, G9, G10, G11, G12까지. 그쵸? G만 검사하는 거네. 다시 얘기하면 G는 고정이 돼야 돼요. 그쵸? G는 고정. 그러니까 달러 표시가 있어야 돼. 달러 표시 내가 찍어줄게. 7번 여기 있으니까 달러 표시. 5는요? 5 고정시키면 돼, 안 돼? 아니야, 5는 바뀌어야 돼. 5, 6, 7, 8, 9, 10, 11, 12까지. 이거 13으로 갈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범위 이렇게 잡았잖아. 범위를. 처음부터. 그러니까, 요만큼 검사하려면, 5 앞에는 달러 표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아, 이거 뭐야, 이거. 달러 표시. 이거. 달러 표시. 그래서, G 앞에는 달러가 있어야 되고요. 5 앞에는 달러가 없어야 됩니다. 이해되시면은, 이해하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이해 안 되시면, 외워버리세요, 그냥. G 앞에는 달러 있어야 되고, 5는, 상대 참조, 놔줘야 된다. 없어야 된다. 라는 거. 그냥 외워버리셔도 돼요. 어차피 형식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이해되시면 이해하시고, 이해 안 되시면 외우세요. 자, 됐죠? 이렇게 하는 게요 조건이에요. 다음 서식 적용하래요. 뭐? 글꼴, 파랑, 굵게. 자, 서식 여기 있네. 서식 클릭해서요. 보면 굵게는 위에 여기 있고요. 그쵸? 색깔은 여기 있네요. 파랑이래요. 요건가? 짠! 했더니 파랑 강조 1이네. 요건가? 파랑 강조 5, 뭐 20% 어둡게 요거 아니고요. 밑에 요거일 거예요. 파랑. 그쵸? 비슷한 색안 돼요. 똑같은 색. 파랑. 됐으면은 확인. 짠. 됐나요? 요렇게.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요. 요렇게 바뀌는 게 눈에 보입니다. 요렇게까지 하는 게 바로 조건부 서식이에요. 7번 요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함수가 다 끝났어요.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은요. 아까 여러분들이 작업하신 것 중에 뭐 예를 들어
이런 걸로 할까요? 자, 요거 아까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요. 교과과목은 이거 범위였죠? 그쵸? 크라이테리아의 전공 선택이라고 우리가 썼었잖아요. 전공 선택. 그쵸? 근데 이거 굳이 안 써도 상관없어요, 사실. 이렇게 안 쓰고 그냥 골라주셔도 돼요, 이렇게. 그래도 얘가 전공 선생인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골라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면은 이거 굳이 이렇게 내가 쓰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골라도 된다는 거 자동으로 아시게 될 거예요. 근데 높아심에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정확히 타이핑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똑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골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함수는요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하우를 찾고 여러분의 그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지. 제가 시키는 대로 그냥 다 똑같이 따라하는 게 그렇게 뭐썩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좀 고민을 해보시고 본인이 아 이렇게 하면 괜찮구나라는 걸 느끼셔야지 여러분이 쓰시기 좀더 편할 겁니다. 자, 해서 그렇게 하셔도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 함수 값계산 제1작업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